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딱 느끼는 게 와 진짜 이제 갈결이다.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손민수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들, 니트, 자켓 아이템이랑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파인드카푸어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미니백을 액세서리처럼 좀 활용을 해서 또 이번에도 식스데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코디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코디예요. 아주 귀엽고 따뜻한 무드의 피스타치오 그린 컬러의 니트랑 제가 코스에서 작년 이맘때쯤 주문했던 데님인데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데님을 같이 매치를 했고 이 따뜻한 무드의 컬러의 니트에는 이런 아이보리 컬러감의 가방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이 니트는 오스트카카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고 이렇게 카라가 살짝 세일러 카라예요. 그래서 되게 귀염귀염하게 입을 수가 있는데 이 니트는 그냥 티셔츠 없이 이렇게 살짝 살 보이게 입으면은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약간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컬러 배색도 되게 귀엽고 약간 부클 소재의 니트여가지고 맨살에 입어도 까끌거리는 건 아니고 뭔가 수건 재질처럼 뽀독뽀독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마트백 S33 크링클드 아이보리 컬러. 사계절 내내 스테디하게 잘 될 수 있는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라서 오늘 이 부드러운 코디랑 전체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죠. 여러분, 이거 가방 크기감 딱 봐도 우리 보부상들한테 너무너무 반가운 사이즈잖아요. 진짜 넉넉한 사이즈. 이거 에어패드도 가볍게 들어갑니다. 바닥면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소지품 넉넉하게 챙길 수가 있고 요 파인드카푸어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요 플랩 디자인. 그리고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요 크링클드 소재여가지고 약간 미니멀하면서도 은은한 분위기가 살짝 톡 얹어지는. 이렇게 숄더로 들었을 때도 무게감이 가볍기 때문에 우리 보부상들 부담 없이 데일리백으로 들기도 좋고 내부 포켓 보면은 전면 플랩 디자인과 같아가지고 요렇게 카드 지갑 넣기가 딱이에요. 이렇게 카드지가 있으면은 지하철 탈 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자석이라서 이렇게 여닫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요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픽서로 고정하면 흘러내리지 않고 착용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런 코디 빠질 수가 없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이비 컬러의 또 집업 스타일인 이 프렌다 니트 집업이랑 제가 지난 시즌에 구매를 했던 이 청바지 이 마티백 18 크링클드 레드인데 저 이 가방 보자마자 와 이거 네이비 컬러 니트랑 매치하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는 역시네요. 여러분 진짜 가을 클래식 그 잡채 아닌가요? 굉장히 대비되는 색감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좀 옷을 잘 입는 사람인 느낌? 컬러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 취향대로 고를 수가 있고 제가 고른 건 이거 레드 컬러인데 사실 레드 컬러 데일리로 매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거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딥한 레드 그리고 촉촉하고 되게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소재라서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가을 레드 그 잡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블랙 컬러 코트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이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미니랑 미디의 중간이라서 필요한 거 다 들어가는 크기예요. 이 제품도 이렇게 내부 포켓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더 좋죠. 1, 2 사이즈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랩 제외하고 토트백 스타일로 연출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일링에 따라서 무드도 잘 변하죠. 그리고 지금 이 프렌다 니트 일단 핏 같은 경우에는 살짝 크롭트하고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는 약간 넉넉하고 여유있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스웨터가 진짜 부들부들 기모 타입이라서 피부 진짜 맨살로 입었는데 하나도 안 따끔거리고 오히려 되게 부들부들 따뜻해요. 몽글몽글 하다는 표현이 좀 잘 맞을 것 같네요. 니트 이렇게 좀 시원하게 파져있는 스타일인데 숙였을 때 보이고 이런 건 없어서 부담 없이 입을 만한 넥 넓이감입니다. 제가 조금 체구가 작아서 살짝 더 작게 나와서도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데일리한 느낌으로 입기에는 너무 예쁜 핏감의 니트예요. 귀엽게 빈티지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는 제가 지난 시즌에 소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선 없이 입기 좋았던 핏이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다시 꺼내봤습니다. 집에 있는 청바지랑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하면은 빈티지하면서도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벤시몽 니트를 입어봤어요. 이거는 핏이 이렇게 딱 크롭에다가 살짝 포멀한 핏으로 나왔거든요. 넉넉하고 여유있는 살짝의 와이드핏 청바지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약간 빈티지한 스포티 캐주얼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이렇게 슈퍼스타를 착용을 했습니다. 요즘 또 아디다스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며칠 이렇게 가을 컬러 그 자체인 이 미니백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제가 요즘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뉴욕 스트릿 걸즈 느낌도 살짝 나고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이어서 이런 게 진짜 꾸안꾸 정석 코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절기 때 아우터 안에다가 입기도 좋고 또 조금 더 추워지는 겨울에는 코트 안에다가 입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을에는 약간 이런 레드, 버건디 꼭 하나씩은 있으면 코디하기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 대보니까 이 레드 컬러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클래식 그 자체의 컬러가 있잖아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이런 거 진짜 꾸안꾸인데? 너무 예뻐요. 확실히 이렇게 토트로도 착용이 가능하니까 활용도가 진짜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전부 다 가을 잡채인데 진짜 이게 최고예요. 그냥 색깔부터 나 완전 가을이야 하는 느낌? 가을 곰돌이 테디베어 같은 느낌의 니트랑 앙증맞은 미니 마티백이랑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했어요. 사실 이 코디 데님 바지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데 뭔가 이번 코디는 그래도 스커트랑 같이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스커트랑 매치를 했습니다. 이거 니트는 제가 아우로 쇼룸 가서 입어보고 이거 핏이 왜 이렇게 잘 나왔어 했던 니트예요. 사실 약간 이렇게 부클에다가 또 반팔 퍼프 또 색감 자체가 좀 부해 보일 법한데 이거는 핏이 진짜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같이 간 친구도 진짜 예뻐서 계속 고민을 했던 제품입니다.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기는 한데 가을 겨울에 저 이렇게 폴라티 같이 레이어드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같이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이거 코디는 제가 며칠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아 이거 꼭 소개를 해야겠다 했던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추워지는 계절에는 가볍게 아우터 하나 걸쳐도 거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컬러감 분위기 너무 다 잘 어울리죠?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다이애그널 크롭 가디건이에요. 이거 진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꼭 셔츠랑 같이 코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롱한 셔츠에다가 팬츠 입고 그리고 이렇게 레드 컬러의 가방을 포인트로 줬어요. 사실 두께감이 좀 굉장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시원해지는 계절에 되게 잘 입을 것 같고요. 겨울에 코트 안에 이너로 이렇게 하나 입어줘도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볼레로 같은 경우는 진짜 포인트를 준 느낌이라서 굉장히 입기에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팬츠랑 코디하긴 했지만 스커트랑 매치를 해도 좀 귀여운 스쿨룩 느낌으로도 코디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컬러는 살짝 베이지 색감이 돈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냥 멜란지 그레이에 좀 더 가깝고요. 또 이렇게 조금 포멀한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하면은 훨씬 더 미니멀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완벽하게 니트로 준비를 해보려다가 진짜 최근에 너무 예쁘게 입은 이 코디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여름 시즌에도 레이스 제품 좀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레이스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자켓이거든요. 근데 컬러감이랑 핏감이 너무 예뻐요. 왠지 모르게 또 보자마자 뉴진스가 생각이 나는 진짜 제대로 스며든 것 같은데 몽돌 화이트 셔츠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플리츠 스커트를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아우터 핏이 진짜 예쁘게 박시해서 뭔가 앞바 정장을 살짝 걸쳐 입었는데 어깨는 딱 내 어깨에 맞는다. 어깨에 패드가 있긴 한데 딱 봤을 때 과한 느낌이 아니라서 진짜 이런 오버핏, 박시핏으로 입는 아우터에서 제일 적당한 느낌인 것 같고요. 컬러감이 되게 차분한 코코아 컬러여서
더 쿨톤인 저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 브라운 컬러의 아우터 조금 소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티백 1, 2 이거는 제가 진짜 보자마자 오늘 이 자켓이랑 꼭 같이 매치를 해야 돼 하고 생각을 했던 제품인데, 제가 지금 계속 뉴진스 언급을 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민지도 착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바로 운명이라고 하나요? 되게 앙증맞은 사이즈의 미니백이라서 제가 오늘 코디 내내 조금 포인트 액세서리처럼 많이 연출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선택한 이 컬러는 계절감이 딱 묻어나는 브라운인데, 톤 다운된 요즘 트렌드한 브라운. 미니백 진짜 솔직히 들어가는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포인트 주긴 너무 예뻐가지고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얘 사이즈 되게 작긴 한데 또 나름 이너 포켓도 있고, 틴트 쿠션 에어팟 정도는 조금 가볍게 들어가니까 우리 들고 다니는 서브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랩도 길이 조절 가능해서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숄더로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스트랩 제외해주면 미니 토트백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저는 그래도 미니백은 진짜 크로스로 착용을 해서 대왕 목걸이처럼 차는 느낌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렇게 착용을 했을 때가 포인트도 좀 잘 주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파인드카푸어 세 가지 가방과 가을에 순민수하기 너무 좋은 코디들을 같이 또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했던 제품들이어서 여러분들도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또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의 최애 코디도 진짜 궁금한데 댓글로 그냥 가볍게 남겨주세요. 너무 여러분들의 취향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 순간.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